본인이 본인걸요? 네. 영화하면서 한풀이 하네.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 여기 아까 하기 전에 했었어요. 이게 왜 안 돼? 이게 왜 안 돼? 그럼 이거 해가지고 캡처하는 거예요? 아 귀여워가지고 아 이 약간 이거 하는 거를. 저희 때는 담임 선생님이 지명을 했어요. 자, 네가 반장해. 그럼 그 친구가 반장이었었어요. 저는 뭐 공부를 썩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명을 못 당해봤어요. 영화하면서 한풀이 하네. 저희 학교는 반장을 일주일에 한 번씩 번갈아가야 돼가지고 저도 뭐 이렇게 학기 초에 성적으로 후보가 올라가잖아. 거기 올라가는 만큼의 성적이 아니었어요. 저는 킹메이커가 제 성격에 더 맞는 것 같아요. 뒤에서 그냥 전략 짜고 자문하고 뭐 이런 게 훨씬 더 맞는 것 같아요. 지성균 씨가 킹메이커라고 했으니까 저는 킹이 전략 짜고 그러는 거 피곤해요. 대중연설 장면 계속 고민했고 감독님한테 물어보고 모든 감정을 막 쏟아부어서 이 청중들을 휘어잡아야 되는데 아 그게 또 안 되면 이 캐릭터가 또 무너질 것 같고 해서 일상에서의 저의 모습이 남들 앞에서 막 나서는 걸 별로 좋아하지 또 않는 사람이라서 연기로 한다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외적인 뭐 스타일 같은 거는 저희 스태프들 도움으로 많이 표현이 된 것 같고요. 제 편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일당하는 호흡? 그리고 서창대란 인물이 왜 앞에 나서지 못하고 뒤에서 그림자처럼 있어야만 하나 뭐 그런 이유를 좀 고민하면서 연기했던 것 같아요. 글쎄 재회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드는 게 저는 좀 연결선상에 있었던 것 같아요. 브란다운 계속 꾸준히 만나다가 킹메이커까지 촬영을 하게 된 케이스라서 너무 편했죠 저는. 전 그렇게 뭐 이렇게 설득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어서 그냥 뭐 실험 말고 약간 이런 주의라 저희 영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본인이 본인걸요? 이성균 씨랑 단 둘이 서재에서 깊은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조금 묘하게 이렇게 소름 돋으면서 감정이 확 올라오면서 그 씬이 되게 너무 좋았어요. 저도 그 씬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갈등을 알리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들어가는 씬이었어요. 그날 현장의 공기나 분위기나 뭐 주고받는 호흡들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뭐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약간 부담되는 씬이었는데 부담이 많았죠. 네. 기대해 주십시오. 서재씨 저분이 그분 맞죠? 우리 의원님은 맞죠? 의원이나 당선시키죠. 제가 미래의 대통령을 한번 알아봐도 되겠습니까? 자네 준비되었는가? 아주 잡아 쳐놓고 싶을 정도로 수법이 지저분한 게 확실히 휴메십이 있어. 어떻게 이기는지가 아니고 왜 이겨야 하는지가 중요한 거리요. 이기셔야 그 내일을 놓치는 거 아니겠습니까?